국제적으로 테러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도 테러에 대비한 민관군 대규모 긴급 구조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방화범이 대형 건물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며 불을 지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헬기까지 동원해 방화범을 검거하고 자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며 시민들을 대피시킵니다. 실제 상황처럼 보이지만 부산 소방본부에서 실시한 훈련 상황입니다. 암모니아를 실은 차량이 건물과 충돌해 유독성 암모니아가 유출된 상황. 출동한 소방 차량과 군 제독 차량이 신속하게 제독에 들어가고 응급구호소에서는 암모니아에 노출된 시민들을 치료하면서 위급한 환자는 곧바로 이송합니다. 이번 훈련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대형 화재와 재난 발생을 대비해 민관군 합동훈련으로 실시됐습니다. 폭발물 테러에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자 구조헬기가 투입되고 소방대원들은 레펠을 이용해 인명구조에 나섭니다. 실제와 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훈련에는 소방과 군, 민간단체 등 43개 기관이 참여해 재난 상황 발생 시 협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단체들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통합 현장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훈련 계획에 반영하는 등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브 뉴스 김한식입니다.